미국 CNN 방송이 미북 회담 뒷이야기들을 보도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별명인 로켓맨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직접 알려줬다고 전했습니다. 또 백악관 내부에서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은 최악으로 평가한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. 권은영 기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붙인 별명.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. 트럼프 대통령은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에서 이 별명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. 이 별명이 기분 나빴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습니다. CNN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미국 정상회담으로 추정됩니다. 트럼프는 또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위원장에게 CD 선물도 약속했다는 겁니다.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일 방북 때 CD를 들고 갔지만 김 위원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. They didn't give it, but it will be given at a certain period. I actually do have a little gift for him. 하지만 백악관 분위기는 약속된 김정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번 방북이 최악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